안녕하세요, 메이커님. 와디즈 SD 백윤경입니다. 오늘의 티타임 주제는 바로 서포터를 사로잡는 제목 설정하기입니다. 지난 시간엔 내 리워드의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대표 이미지와 함께 제목을 설정해야 비로소 펀딩 성공으로 가는 첫 단추가 잘 끼워집니다. 시선을 사로잡는 제목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살펴볼게요. 그럼 팁 한 잔, 티 한 잔, 티타임 클래스 시작해보겠습니다. 프로젝트 제목은 우리 리워드의 특징을 한 줄로 축약해서 알려주는 핵심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결국엔 서포터님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대표 이미지만큼이나 제목을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. 아, 그리고 오늘 강의 후반부에 꿀팁 자료를 받아가는 방법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. 이것 역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가지고 왔어요. 첫 번째는 리워드의 효능 효과를 표현한 프로젝트 제목. 두 번째는 수치를 강조한 프로젝트 제목. 세 번째는 질문 유도형 프로젝트 제목입니다. 하나씩 살펴볼게요. 먼저 리워드의 효능 효과형 제목입니다. 이 리워드는 칼과 가위 5종 세트예요. 이 리워드의 특징은 뭐였을까요? 바로 잘 잘리는 가위와 칼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. 얼핏 보면 다른 사이트에도 있을 것 같은 이 평범한 리워드가 어떻게 특별해졌을까요? 바로 질긴 생고기까지 숭덩숭덩 자르는 극강의 절삭력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해 리워드의 특징을 잘 강조했습니다. 효능 효과형의 경우 리워드의 효과가 뛰어나다면 이처럼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은 가방 리워드를 효능 효과형 제목으로 바꿔볼게요. 처음에 메이커님이 고민하는 순간 완판, 새해 가방 고민 끝내드려요 라고 작성하셨는데요. 이 스토리를 살펴보니 예전 파일럿들의 헬멧을 보관하는 가방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. 일반 가방이 아닌 파일럿들이 헬멧도 보관하고 중요한 물품도 보관하던 제품의 특징이 더 매력적이어서 이와 같이 바꿔봤습니다. 만족도 4.9, 디자인은 기본, 파일럿들의 헬멧을 보관하던 극강의 수납력. 어떤가요? 정말 헬멧이 들어가는지 클릭해보고 싶지 않으세요? 두 번째는 수치 강조형 제목입니다. 강조할 수 있는 수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. 1차 펀딩 성과도 가능하고 기존 판매 데이터도 가능하고요. 임상이나 증빙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수치 데이터도 가능합니다. 실제 진행했던 프로젝트 예시로 같이 볼게요. 만약 이 화장품 프로젝트를 수치 강조형 제목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? 스토리를 살펴보니 이런 수치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원료 개발 14년, 13배 깊이. 그래서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. 원료 개발만 14년, 바쿠치오를 13배 깊이 넣어드릴게요. 크림으로 바뀌는 결의 탄력. 어때요? 갑자기 이 제품을 바르면 피부가 탄력 있게 바뀔 것 같지 않나요? 마지막 세 번째는 질문 유도형입니다.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제목 유형이에요. 강조하려는 제품 특징을 질문형으로 되물어보는 방법입니다. 프로젝트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식물성 대체 참치 프로젝트였는데요. 이 프로젝트의 제목을 참치 아니었어? 라고 물어본다면 참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. 식물성 대체 참치라고 프로젝트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죠. 두 번째 이미지는 아직도 벨트 불편하게 착용하세요? 라고 질문하면서 이 제품은 아주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벨트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 도마뱀 탈피용품 프로젝트의 제목을 질문 유도형으로 바꿔본다면 계란판인 줄 알았죠? 곰팡이 없는 도마뱀 탈피 은신처예요 라고 바꿔줌으로써 서포터님들에게 반전을 주고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장점을 강조할 수 있는 제목 선정 팁입니다. 오늘은 눈길을 끄는 제목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어떠셨나요?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토대로 대표 이미지와 프로젝트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느껴지셨나요? 조금 어려우세요? 직접 실습해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는데요. 아래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. 다음 시간에는 펀딩에서 아주 중요한 스토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.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들어주세요. 약속! 그럼 메이커님들 다음 티타임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!